하단 CC를 누르면 영상과 함께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캠핑용 랜턴입니다. 이 제품은 요즘에 국내 구매자분들이 많이 구매하시고 상품평이 좋길래 저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25달러 약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구성품은 5가지입니다. 랜턴 상단에는 스틸 소재에 부착할 수 있는 마그네틱이 장착되어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한 밴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한 개로 모든 것을 작동하며 배터리 잔량은 LE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ype-C 단자로 충전하며 USB 단자를 이용해 보조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램프에 전원이 켜지면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렌즈 커버에는 바닥에 놓을 때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4개의 플라스틱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충전을 위한 Type-C 케이블입니다. 램프에 연결해 고정할 때 쓰는 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 밴드를 고정할 때 쓰는 부속품도 한 개 더 들어 있습니다. 고정고리도 한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1600루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최대 밝기로 작동됩니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색 온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3300K와 7500K 두 가지 색 온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턴이 켜진 상태에서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곳에 따라 밝기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전에 사용했던 밝기를 기억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144개의 LED와 156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IP65 생활방수가 가능해 서리가 내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틱을 이용해 이렇게 부착해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USB 단자를 이용해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 480g으로 가볍지는 않습니다. 가정에 있는 형광등과 비교해봐도 밝은 것 같습니다. 형광등이 바닥을 비출 때와 램프로 바닥을 비출 때입니다. 먼저 모든 불을 끄고 거실에서 작동해봤습니다. 다음은 야외에서 사용해봤습니다. 거치용 랜턴이어서 아래로 향하게 부착했을 때 더욱 알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전등처럼 멀리 빛을 보내는 제품은 아니라서 랜턴 근처를 비추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지속시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작동되는 7500K 가장 밝은 단계로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발열이 있는지 온도계도 사용해봤습니다. 2시간을 켜놨는데도 약간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니 램프 하나가 꺼졌습니다. 약 6시간쯤 배터리 잔량 램프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8시간쯤 마지막 남은 램프가 깜빡이면서 램프 밝기가 자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시간이 지났는데도 8시간대와 동일합니다. 약 16시간째인데도 램프 하나가 깜빡이면서 아직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에 따라 최대 밝기로 켜지지 않고 기능은 정상 작동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16시간까지만 측정해봤습니다.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깜빡거리며 충전이 완료되면 모든 램프가 점등됩니다. 저렴하지만 이 정도면 사용자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